유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그르누이라는 요리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요리에 그르누이라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의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인 약 15도의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는 개구리나 기분이 좋아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는 물의 온도 때문에 그 기분에 사로잡혀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결국 45도에 이르게 되면 요리로 변하게 됩니다. 변화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은 개구리 정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개구리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요. 그만해요. 사람 또한 개구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얘기이지만 삶은 개구리 정근처럼 지금 우리가 처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한심한 처지가 아닐까요? 어느 온도에 이르면 위험을 느끼고 튀어나와야 하는데 물이 조금씩 데워지기 때문에 일행의 시기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교육계와 언론 기관을 장악하고 사법 기관의 침투에 반대 세력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들 극렬 행동 대원들을 앞세워 자칭 촛불 혁명이란 정변을 일으킨 뒤 대통령을 탄핵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골동 좌파들은 기상천외한 사건을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해 이에 노란 탄핵은 대중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오도된 여론과 선전 선동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폐 청산을 내세워 전 정권 인사들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100년 집권을 봉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보수 지도자들은 내부에서 개구리 행태를 그대로 연출했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즉 제명도 모르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했으며 재판에서 설마 대통령이 실형을 받으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또그 재판이라는 것을 성사시킨 태블릿 PC가 전으로 설수 없는 고의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음에도 지나간 일이니까 하고 묵묵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 뒤로도 냄비에서 뛰쳐나와야 했던 사건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노회찬 자살 사건, 패스트트랙 파문,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멋대로 각색한 5.18 망언 소동 등등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처구니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둘러싼 웃지 못한 희극들, 북조선의 식량을 원조하겠다고 오지랖게 나섰다가 거절당한 망신 등 이루다 일가하기도 힘듭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은 그저 정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구두로 합의했다며 국회에 검토조차 없었던 평화조약을 믿고 북조선을 마치 가족처럼 챙기는 것도 이자들은 계속해서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떠보고 있습니다. 이 판국의 전 정부는 적대 의식이 없어 괜찮다는 헛소리를 하고 아니면 의식중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내비수의 개구리처럼 이를 수용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아련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나는 그 잠들다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물렸을 것이 없습니다. 나를 더 바치던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면 세상 최악의 성장률과 실업률을 잇따라 갱신하는 가운데 한일 경제 전쟁까지 터져 앞이 안 보입니다. 최첸지 원수를 알던 북조선에는 일반 통행료를 열어주고 일본은 적대국으로 미국은 불신국으로 만들어 최후의 우방주자 스스로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 초년생이나 재수생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욕설도 튀어나왔습니다. 너 평생 집 살 수 있어? 아니 시발 반지하 어디서도 자신이 없어. 월급 다 모아도 아파트 못 산대. 난 걱정 안 해. 여기 공원에 텐트 치고 살면 되지 뭐. 웃는 게 아니라 즐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내지 꿈조차 포기한 상태인데 LH 투기 사건은 그들을 더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라임 오피먼스 사건이라도 밝힌다면 4년 내내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치한 세상이 180도 달라지고 땅 투기도 사라질 수 있으려나. 하지만 LH 사태도 남 탓으로 돌리는 전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을 뻔합니다. 경제를 해치는 부패와 불공정은 계속되고 젊은이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외침이 도처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국민을 사다와 개돼지라고 욕박지르는 지식인들도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어째 행동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도의 탐방원 속에 둘러싸인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희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선 왕기 후인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예배하여 국부로 삼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건국의 사회의 기동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어치운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투사패의 홍위부로 만드는 각종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례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대인 교육계를 유리하는 전북 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게 해주시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초조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유사성인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남무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났으며 건강 정신이 깃들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리며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를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뱉지 않도록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려 해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고 욕단의 후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의 최상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